오늘 이렇게 짜르를 데리고 앉아있는 이유는 유튜브 채널 이름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와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. 장성경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유튜브에 약간 베테랑이시니까 형님? 여보세요? 자, 혹시 통화 어려우십니까? 찬열아. 예 형. 채널 이름을 만들어야 하는데 도무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. 야 형이 너를 너무 좋아하잖아. 예. 넌 나의 친동생 같은. 난 형 항상 그런 마음이니까. 예. 성규 동생 TV로. 아 성규 동생 TV요. 아무튼 감사합니다 형. 바쁘신데. 아니야 조만간 꼭 시간 내줘 찾아갈게. 알겠습니다 형. 큰 수확은 없었지만. 들어와. 너 도와줘 제발. 모자이크 해줄게. 잠시 들어와봐. 무슨 내용이야? 재는지 말고 유튜브를 하나 팔게 됐어. 근데 채널 이름을 지금 못 정해가지고. 나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뭐? 이름. 그치? 응. 앉아. 어. 매겨줘. 돌아. 빵! 에너지에서 이제 음악. 오 깜짝이야. 만져봐요. 자르. 1번 찬열. 2번 열매를 가지고 이제 열매에서부터 파생을 시키는 거죠. 브이로그에 관련된 이름을 어쩌고저쩌고 로그. 찬열 로그. 아닌 것 같아? 응? 아닌 것 같아? 답답하지 헤일리. 아 성규 동생 TV 인스타 아이디를 찾아서 리얼 땡땡땡을 한다. 너 한번 해볼래? 카레야? 응? 자 다섯 개네? 그러면은 성규 형님한테 죄송하지만 성규 동생 TV 날리겠습니다. 카레 여기 간식이 들어있어요. 다섯 개가 있어요. 다섯 개가. 이렇게 한번 해볼까 카레? 재밌겠지? 내가 가운데에 널 놔줄 테니까 너가 한번 골라봐. 설아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찬열이거든. 찬열로 한번 잘 뽑아봐. 자 할 수 있겠어? 저기다 저거 내 거거든. 저거 찬열이야. 골라봐. 형. 아 그럼 이렇게 해볼까? 자 설아야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. 이거를 더 건들면은 이걸 주는 거야. 아, 바꿨어. 그렇지. 어우, 잘하네. 이거 맞아? 이거 맞아? 아이고, 잘한다. 짜리가 자꾸 이걸 골랐는데, 저는 사실 마음에 들거든요.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제가 하는 모든 게 약간 컨텐츠가 될 수 있는,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짜리가 일단 골라줬으니까. 짜리, 찬열로 하라면 찬열 해야죠. 짜리, 이거 뭐야? 그렇지. 잘했어. 찬열로 하겠습니다. 네, 좀 더 가까운 편안한 모습들로 찾아뵙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. 찬열.